자, 오늘의 게임은 플래닛쥬 동물원 만들기 게임입니다. 자, 커리어 모드로 해가지고 좀 배우는 게 좋겠죠? 이런 미안, 내가 실수. 와, 한글 더빙도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블랙콧말이 튀어나온다니까. 와, 미쳤다. 안 해도 내가 코끼리 똥 묻은 신발로 카펫을 밟을 때만 그렇게 부르지. 와, 동물원에 보내기. 서식지로 갈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건가? 계속 기다리게 되지. 많이 안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군요. 집으로 보내지. 코끼리 12마리 사게 해줘요. 달라고 요청하면 뭐라고요? 말을 너무 약간 쉴 새 없이 해가지고 안 들어. 약간 백색 소음처럼 들려요. 놀아야 되기 때문에 진흙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타조를 이렇게 사는 거죠. 사고 조용히 좀 해보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저 타조 사잖아요. 예 선생님. 예. 그만 스톱. 새로운 동물원 생성. 오, 사막 멋있는데? 나 사막이 좀 약간, 저는 사막이 좀 좋아요. 와, 진짜 나주평야가 펼쳐져 있는데요. 와, 초원 봐. 와, 넓다. 여기를 누가 와? 우리 컨셉을 정하자. 자, 길은 이렇게 회색 아스팔트 깔면은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리죠? 나무 껍질 보행로 이거다. 껍질 이게 동물원인가? 제가 사실 동물원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길부터, 그래, 길부터 가자. 자, 오시면 일단 꼬불꼬불 엉덩이길이 있고요. 자, 이쯤 가면 이제 뭔가 있어야 돼.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그죠? 장벽을 쳐줍시다. 다 한 바퀴 돌려서 빨간 벽돌 한 바퀴 돌려서. 그리고 우리 동물 보지 마. 우리 동물 보지 마. 내 귀여운 동물들 보지마. 근데 돈은 내지 않을까? 게임이니까? 이게 여기 사람들 억지로 오는 거잖아 사실. 그 여기다가 박스 하나 넣어놓자. 어린 왕자처럼 네가 보고 싶어하는 동물은 이 안에 있어. 해결 됐다. 와, 막 악어도 있고. 와, 인도 코끼리 입양. 어, 사람 문다. 오, 그거 모금함. 너도 모금할래? 모금함. 어, 낸다. 돈 낸다. 네, 그렇지. 너 내도 돼. 네. 동물원 입장권이 진짜 싼 것 같아? 바로 인상. 어림도 없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모금함. 야, 공짜로 보지 말라고. 돈 내라고. 너네. 여기 내가 바위도 이렇게 해줄게. 오, 그냥 통과해버리네. 이게 뭔 바위야. 어, 넌 어디 가냐? 넌 어디 가? 다 집에 가는 거야? 어? 뭐야? 어? 좋았어. 여기 제가 꾸미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 이번 주제. 일단 여기 큰 호수를 하나 팔게요. 오, 파인다. 오, 블랙홀! 오! A few moments later. Three weeks later, many months later. 또 땅 판다고요? 여기서도 땅만 파시는 선반입니다. 아, 무슨 진짜 괴뢰군이 땅굴 파는 것처럼. 와, 너무 오래 걸려. 어떻게. 아, 그냥 물 채우자 이걸로. 오, 괜찮은데. 잠깐만. 어, 물을 이상하게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게 뭘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와, 물이다. 아, 이게 아니야. 어, 이거, 이 이상한 경계를 이거 허물어야 됩니다. 이 경계를. 헉, 뭐야, 이게? 뭐, 괴상한 지형이 생겼는데요?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나무 아까 심었는데? 나무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나무를 왜 하늘에 심을 수 있게 한 거지? 그러면 땅에 심기 싫어지잖아.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수. 롤러코스터인가요? 아, 메이플 스토리. 여기 딱 오면은 나무가 이렇게 반겨주는 거죠. 아, 내가 가고 싶은 공원이었는데 분명 주제가. 어림도다. 또 없나? 아, 바위가 개 많네.
환영하는 거덕상.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거덕상. 아씨, 난 왜 이런 게임하면 이자이로밖에 못 만드는 거지? 어서 오세요. 그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되게 또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고 있어. 엄청난 환영의 뜻이죠? 와, 딱 들어가서 나오면 와, 어서 오세요. 와, 뭐지, 무섭다. 와, 나무가 하늘에 떠있다. 여기 약간 어깨 위에 그 다람쥐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약간 귀엽잖아, 그죠? 약간 그 바스티온 같은 느낌? 괜찮죠? 자연을 사랑하는 돌골렘. 얘는 좀 뭔가 괜찮은데, 얘는 주술사 같다. 너무 평지는 또 심심하기 때문에, 지형을. 여드름은 툭툭. 여드름은 툭툭. 오, 다채로워. 여드름은 툭툭. 여드름은 툭툭.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환영의 거석성 하나 더 이 위에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필사적으로 환영을 해야 돼.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와. 아, 재밌어. 꼭 동물원에 동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 너무 잘 만들었어. 인삼밴드 같아요. 여기 약간 이렇게 환영의 벚꽃을, 약간. 도망쳐 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너무 좋아. 도만 제주도에 가면 많던데. 맞아. 뭔가 제주도에 이런 느낌 좀 있어. 유적지 느낌도 나고 묘하네. 이것도, 이거, 환영의 땅석성. 환영의 땅석성.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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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와, 무한. 무한환영! 무한환영 동물원! 너무 행복해 진짜. 이거 단풍나무 여기다 심자. 나무 막대 포켓몬! 뒤로 엉덩이를 빼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돼요. 뭐야 이건? 우와, 기차길. 아, 완성. 86년 누군가 오케이. 저기 저 석상은 환영의 거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걸 축하해 주는 석상이고요. 저기 있는 저 석상도 마찬가지로 환영의 거석상입니다. 저기 나무가 떠 있는데 저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되게 평화로운데 근데 이거 타니까 재밌다. 배경이 좋아가지고. 와, 햇빛 봐. 자, 이런 느낌이군요. 보니까, 와, 새벽에 여기 좀 무섭다. 여기 환영의 땅을 좀 더 만들어야겠어. 약간 상상도 못한 손님. 그늘을 좋아하는 동물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르는 거예요. 갈라파고스가 딱 좋은데? 동물원에 보내기, 여기. 짠! 됐다! 와, 얘는 햇빛을 아예 못 보네. 이거 괜찮은가, 이거? 자, 여기만 개어두어요. 살아왔다. 오호! 손님들이야! 와! 계신다. 오호! 이 사람들 어디 갈까? 이 사람들 첫 목표지는 어디일까? 나타니엘 콜터, 집에 왜 가! 조금만 더. 못 돌아간다, 이제.
너 이제 못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갈 곳이 없어. 왜 없어? 일로 가보라니까? 저기 입사 경쟁률 뜰 것 같아. 아니, 일로 가보라니까?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